자, 이번엔 정통의 클래식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클래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트레디셔널에 이어서 바로 클래식인데, 트레디셔널이 할인가 기준으로 320만원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할인가 기준으로 270만원대니까 약 50만원 정도 더 싸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스폴 트레디셔널은 아주 무난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로 지난 시간에 꽤 좋은 점수를 받아갔는데요. 이번에 2019년도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한번 망했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상태에서 과연 좋은 기타 라인업을 뽑아낼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꽤나 그런 걱정을 불식시킬 만큼 이 탑라이너 두 개가, 헤드라이너 두 개가 괜찮은 성적을 지금 받았고요. 클래식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넘버3인데 네, 기대가 됩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자면 넘버3인데 요게 또 그 중간에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줄지 네, 기대가 됩니다. 깁슨의 유격수인데 거의. 그렇습니다. 깁슨의 유격수. 네. 투수랑 포수는 했고. 네, 유격수를 이제 해봐야죠. 272만 7천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9.5cm, 4.13kg의 무게, 두께는 48mm의 옆면을 가지고 있고, 조감도 보면 약 한 50mm에서 51mm 정도 나옵니다. 배가 좀 살짝 나왔죠. 네, 12프렛 뒷둘레는 76mm고요. 이건 좀 내기 좀 가는 편이에요. 네. 느낌 좀 얇습니다. 그리고 탑에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세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웨이트 릴리프가 구멍이 9개가 들어가 있는데, 9개를 구멍을 뚫어서 4.13kg일 거면 안 뚫으면 몇 킬로? 안 뚫으면 저거 4.33. 와. 네, 그러니까 구멍 하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의. 네, 그냥 다 뚫지. 바늘 구멍 같은 예. 건가? 네. 별로 크게 뚫지 않아요. 별로 크게 뚫지 않았나 봐요. 웨이트 릴리프를 해서 4.13입니다.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그로버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크토이드 너트에 43.05mm의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12인치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4.75인치 깁슨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그리고 넥 픽업에 버스트 버커 61R, 네, 그리고 브릿지에 버스트 버커 61T, 전부 다 지브라로, 네, 흑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1R, 61T. 6일알 욕 같다. 이런 6일알, 네, 네. 그렇죠. 욕 같은 그런 픽업 네. 네임이 참 많죠. 네. 푸시풀이 되는 코일. 오, 이건 코일 탭이에요. 코일 여러분들 탭. 코일 탭이지 아시죠? 코일 탭은 스플릿은 이 두 개를 짝에서 싱글로 사용하는 거고요. 코일 탭은 이렇게 말려 있는 코일의 중간 어느 한 부분을 탭해서 약간 힘을 빼주는 게 코일 탭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글 느낌보다는 피구공 느낌에 가깝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65%짜리 험버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푸시풀 뭐 볼륨 코일 탭 가능하고요. 푸시풀 톤, 이거는 뭐 퓨어 바이패스와 페이즈 전환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3-way 토글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 AVR1 튜너매틱 브릿지와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점은 뭐냐? 이런 코일 탭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이 클래식의 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팬더 클린톤이고요. 자, 빼볼게요. 빼면 이걸 빼면 이게 다 안 먹을 거야 아마.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 열린 거예요. 바이패스죠. 바이패스. 네. 오케이, 마샬 클린톤이고요.
밴드 클린톤의 레드바. 깁슨은 이렇게 서스틴이 길까요? 그러게요. 이게 다 이 무게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런가 봐요. 어, 꺼졌구나. 좋네요. 이거 19년도가 좋은데? 전반적으로 또 퀄리티가 지금 괜찮아요.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사운드가 기름기가 살짝 빠진 깔끔한 사운드에 조금 더 레인지가 넓은 톤 메이킹의 그런 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레스폴 클래식이었고요. 네, 반주로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같은 좋습니다. 좋네. 네, 저희가 작년에 했던 2018 레스폴 클래식은 여기가 이제 지브라 이 6161T가 아니고 그 피구공 세트였어요. 네, 어감이 조금 예 네. 그러네요. 네. 그때 선생님은 클래식한 감정, 클래식한 소리, 클래식한 무게 이렇게 드렸고요. 저는 노기어에서 나오는 단순하고 풍성한 매력 이렇게 네. 드렸습니다. 8.0, 8.0. 그러니까 2018년도의 클래식은 좀 단순하고 어떤 좀 깔끔한 그런 스펙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19년도의 클래식은 좀 더 다양성, 레인지가 네. 넓음 약간 이런 걸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때 8.0, 8.0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더 나올 것 저는 생각이 듭니다. 272만 7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한줄평 저희가 드리기 전에 시청자 한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은 네, 2357화의 쉐터 재팬의 SDDX24ASVTR 이 모델이었는데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네, 한줄평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뭐 생당님, 진격의 디럭스 6부작, 썸네일, 사운드, 토크까지 모두 찰져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도 병호선생님, 이누님처럼 사장님, 특별 오다 메이플 모델이 마음속 1순위더군요. 한줄평, 쉐터 관계자는 기어타임즈의 향응을 제공하라. 네, 좋다. 두 번째, 과연 11월까지 이 챔피언제를 누가 뺏을 수 있는가. 네, 생당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스트라토 마리 스트라토 테스트. 스트라토 바리 스트라토 캐스터. 네, 기타 시작한 지 8년째 제 기타 이펙터 앰프 모드 기어 타임스 선생님들 의견에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또 살 게 생겼네요. 크크크크크. 한줄평 지금까지 이런 기타는 없었다. 이것은 기타인가 쉑타인가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스스케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토바리 스트라토 캐스터 스바스케. 네, 스바스케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보통 모던 클래식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클래식 모던 이렇게 되겠습니다. 클래식 모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확실히 좀 활용도가 높다라는 게 이번 2019년도 클래식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디자인도 활용도도 얼룩말 에디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룩말 에디션. 아 이게 얼룩말 픽업 그 디자인에 한몫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가 참 좋아요. 뭔가 디자인에서도 좀 더 디테일이 이렇게 딱 묻어나고 그리고 사운드도 그만큼이나 더 활용도가 더 많다 이런 걸 좀 티내고 있는 것 같네요. 가성비도 좀 좋고요. 네. 2018년보다는 난 한 점 더 좋고 276,000원 점수일 때면 99 네 어. 지금 사실 19년도 들어가지고 제일 고득점을 받은 게 클래식이네요. 네. 이것도 의외예요. 사실 클래식이 탁 치고 올라가는 해는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네. 클래식이 좀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유격수 뭐 이런 거예요. 네. 너무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고 그냥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막 배터리 정도로 막 이렇게 네. 그건 아닌데 근데 올해는 오히려 이종범 같은 그런 네. 느낌의 유격수가 나왔네요. 네. 박지성 같고요. 약간. 네. 레스폴 클래식 2019 모델 좋은 점수를 네. 받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소프트케이스 주인공 954,000원 100만원 밑으로 내려간 레스폴 주니어 트리뷰트 DC 이 디스카운트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싸게 드립니다. 네. 954,000원 네, 다음 시간에 레스폴 주니어 트리뷰트 DC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우와.